다크소울 3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리번을 잡았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뛰어내려서 먹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쪽이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래 닥소를 쉬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개념과 조작법과 이런 게 되게 어색한데, 예, 못해도 좀 양해 바랍니다. 개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소울류가 완전 생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했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패 쓰는구나. 오, 죽겠어. 친구야, 잠깐만 있어봐. 약 먹고 올게. 얘네들로 약간 잊혀진 조작법을 좀 파악을 좀 하다가 그러다 시작하자. 지금 여기로 온 이유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여기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데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저걸 먹으러 왔어요. 근데 쟤네 다 쳐다보고 있네. 내려와도 될까? 일단 약 먹고 그걸 쓸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여기에다가 뼈조각도 될 수 있죠? 그 귀한 뼈조각. 근데 바로 뒤인데 이거 쓰기 좀 아까운데? 왠지 내려가면 처맞을 것 같으니까. 태양의 마다들 반지? 됐다. 되는구나. 이게 뭘까? 태양의 마다들. 이 막 신 이름 같은 거 있지 않나 이런 거? 아무튼 뭔가 반지를 얻었는데 뭘까요? 태양. 여기 있다. 기적의 위력을 크게 높인다 라고 하는데 기적이 뭐죠? 기적이란 스탯이 있었어? 일단 스탯으로는 없는데 기적이 뭘까? 기적 크리티컬 약간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네. 기적. 자, 이렇게 아이템 먹었으니까 이제 설리번에서 앞으로 쭉 가볼게요. 기적위. 아, 기적위. 기적위. 예. 좋습니다. 아, 치유 같은 약간 마법 그런 게 기적인가봐요?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리번이랑 싸우던 이 맵, 이 맵에 이 양사이드 이런 데 뭐야? 이 큰 문 같은 거 이거 뭐 쇼컷인가? 안 되네. 장식인가봐. 근데 여기 레버가 있는데? 땡긴다. 장식은 아닌가?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저런 데는 뭔가 쇼컷 같은 느낌이 나는데, 아니면 뭐 다 깬 다음에 DLC? 근데 안 되네요. 예, 그냥 뭐 장식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앞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차한테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긴 뭐가 있을까? 저긴 뭐가 있을까? 고인물들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좀 가지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만, 저에게는 오 뭐야 경치가. 와, 크리스탈 도마뱀. 쟤까지 잡을 수 있을까? 안되네. 둘 다 잡았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요렇게 뭔가 이상한 공간으로 왔는디, 약간 이거 보니까 느낌이, 저는 고전 게임에서 그 이스2에서 그 살몬 신전 볼 때, 그 리리아랑 살몬 신전 볼 때 그 느낌 나네. 딱 이 얼음 덮여있는 이런 산맥도 그렇고 느낌 있네요. 굉장히 느낌 있는 곳이었고요. 아무튼 이쪽 라인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양 사이드가 다 같은 데로 이어지는 데일까? 아니면 다른 데일까? 일단 올라와 보겠습니다. 저거는 안 닿는 데일 테고, 위에서 먹는 걸 거고. 뭐야. 저기 딱 봐도 다 지나간 순간 일어나서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거인 시체들이 있다. 가기 싫다. 이거 딱 봐도 내가 지나갈 때 딱 일어나가지고. 아니야? 아닌갑네?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싸한데?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 뭐지? 뭐 있다. 뭐 일어난다. 역시. 근데 이거 미친, 이거 위에도, 상황이 좀 거지같은 맵이네? 자, 좋습니다. 한 마리 일어났어요. 다는 아니어도 한 마리 일어났고, 그 다음에 저
저 뛰어오는 놈. 저놈 따로 상대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무슨 인간 같다. 무슨 인간이 자기 무게에다 인챈트 걸고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랄까? 뭐야, 두 마리가 같은 형태야? 그거 뭐니? 그거 좀 보여줘봐. 그 응원봉이니? 그거 뭐니? 오, 굴러? 요. 뭔가 원딜 마법 막 그런 느낌인데 그러진 않네? 얜 창이야? 오, 뭐야, 오. 야, 내 공속보다 빠르구나. 나는 롱소드 끼고 있는데 왜 창이 더 빠르냐? 몰라. 들어와. 아, 촐싹 맞게 저거 짜증나네, 저거. 죽어, 무지성 공격! 제발, 아, 더럽게 아프네. 경직은 더럽게 길고. 아, 이게 안 닿? 이게 안 닿는다고? 오케이, 한 마리. 아, 뭔가 허접한 것 같은데, 이런 애를 못 잡는 거 보니까, 아, 참, 많이 쉬긴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네. 너도 와봐. 그래, 내가 공속이 더 빨라야 맞지. 나는 대검 같은 것도 안 끼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지. 좋습니다. 이렇게 둘을 잡았는데, 각자 끼고 있는 무기 같은 걸 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진짜 주네. 드랭의 쌍창. 아까 저 친구가 쓰던 창을 줬네요? 잘쓸수 있으면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는 일어나서 날 따라오거나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네? 네, 패드예요, 저. 너왜 가만히 있니? 일단 몹이긴 하네. 아, 난 이런 시점 거지 같은 보스들이 싫다. 아마 잡몹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스태 좀 채우자. 다시고. 오케이, 잡힌 것 같고. 뽕. 쇠기석 파편. 좀 다음 단계 강화템을 줬으면 좋겠고요. 아, 씨. 그러게요. 다음에 마을 갈 때, 아, 야, 이제. 다음에 마을 갈 때, 그때 한번 써보죠. 창은. 뭐야. 진행합니다. 일단 저 아래 싸우기에는 그 잡몹들이 화살 쏘고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위로 올라가서 좀 처리를 하고 잡든가. 뭐야, 여러 마리네? 조심. 은밀하게. 아, 보네. 뭐야. 공속 왜 이래. 뭐야, 바보들이네? 약한데? 뭔가 약한데? 오? 이거 맞았네? 얘는 약간 뚱뚱하다. 뭐야, 뒤에서 계속 날라와. 뭐야, 되게 많은가 봐, 법사가. 약간 숫자로 미는 형태의 그런 몹들인가 봐요? 일단 여기 뒤에서 회복제 맞아. 아, 저 난간에 좀더 있었구나. 약간 풀숲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제대로 안 보였네. 약한데 수가 많네, 수가. 아무튼 여기를 오게 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데 뭐기 있다든가, 아니면 아이템이 있다든가. 요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반짝임이 이상할까? 아마 길인 것 같은 느낌인데, 가운데를 먼저 가보고 싶은 이유? 여기는 뭘까요? 아이템인가? 이게 다 어디람? 길 너무 복잡하고. 트위치가 빨라요. 트위치가 송출 같은 게 빨라. 아, 이 옆길이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어졌었구나. 그냥 가운데로 무식하게 가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올라가서 그 화살 쏘는, 화살이 아니고 마법이었죠? 마법 쓰는 그 해골들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 걔네 두 마리 특수한 애들 상대하고, 그러고 나서 그 거인을 잡는 그런 느낌의 맵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자식. 에스트 너무 낭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모르겠고요.
여기가 제일 그럴싸해. 여긴 어디? 오, 멋은 있다, 되게. 요런, 건축물 같은 게 되게 멋은 있어. 여기는 제일 위쪽이겠죠? 이렇게 쭉 위에서, 미친. 뭐예요? 뭐야? 언놈이야. 저 멀린 저놈인가, 저놈? 저놈 같은데? 뭐야? 나활 쓸만한 거 있나, 근데? 크로스보우, 기사의 크로스보우. 지팡이. 그냥 가야겠다. 그냥 무시하고 가야겠다. 일단 기둥을 잘 끼고 돌아다니면서 먹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쇠기석 비늘. 높은 거. 이렇게 기둥을 잘 등지고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는 그냥 태먹는 덴가 그럼? 여기 떨어지면 바로 길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일로 가서 잡아야 되는구나. 잠깐 여기서 쉬고. 옆에도 있어. 야, 떨어지겠다. 이런 애들이구나. 그때 그놈들 창 박힌 거 봐. 한 마리씩 뺏어 잡자. 얘네들 안 따라올라나? 안 따라오나 보다. 자, 초창 기사들. 이거 가면 또 집중 포화가 이뤄질 텐데. 느려. 어서이 느려. 좀만 와봐. 그래, 온다. 오긴 오는구나. 오케이. 요러면 쉽지. 좀만 더 와. 됐어. 끌어올 수 있으면 쉽지. 다른 애들 방해를 안 받으면. 이게 뒤잡이 안 됐네. 거기 그러다 떨어질라? 뭐야. 여기도 있어. 잠깐만. 몇 마리 있는 거야, 여기? 그러지 마. 여기 거지 같아, 여기. 일단 잡기 잡았는데 빨리 빠져서 힐해. 여기저기 다 있나 보다. 이거는 그냥 약간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겠네. 일단 뛰어서 길을 찾자. 자, 길을 좀 찾아보죠. 그냥 막 어디든 다 있는 것 같으니까. 오메. 여기까지 날아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아무튼 그래서 동방인의 재, 이거는 뭐재 갖다 주면 뭐 주겠죠? 근데 길이 아니고 그냥 태먹는 데인가 봐요, 여긴? 어허. 그럼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일났네. 에스트 너무 막 써가지고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가자. 자, 아무튼 길을 찾아야 하니까. 아마 여기 뒤인 것 같아요. 여기 아까 가다 만데 여기가 길인 것 같고. 직방으로 맞았다. 씨, 여긴 얘 하는 것 같은데 잡아볼까? 경직 없구나 얘. 야, 나 방패했는데. 잠깐만 스탑 타임. 친구야. 좋습니다. 여기 근데 막힌 길인가? 일단은 이제 길은 아니까 쭉 달려서 시체 회수하고. 그 다음에 나 소울이 몇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회수하고 그 다음 그냥 쭉 무시하고 달리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길부터 찾자, 길부터. 자, 다시 갑니다. 나 소울 얼마나 있었지? 근데 원래도 못했지만 확실히 쉬다 하니까 확 다르구만. 일단은 제가 이쪽으로 갔었고, 왼쪽 길도 가보고 싶긴 한데, 소울 회수해야 되니까 일로 가다가, 일로 가서 여기 지나왔었고, 아까 그 몹들은 다시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제, 그냥 법사들 안 잡고 갈 거니까 그냥 가고. 25,000이요? 25,000이면 뭐,
알겠습니다. 아깝진 않네. 요렇게 가서 가운데로 올라갔을 때부터 토착맨들이 막 그냥 사정없이 때렸죠? 여기. 일로 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토착맨들이 막 발광을 하는데, 이거 일단 올라가다가, 그래,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옆길이 하나 더 있네, 지금 보니까. 저쪽, 저기 길이 하나 더 있네. 아, 이거 올라왔다 내려왔다는 길인가, 그럼? 모르겠어. 일단, 회수부터 합시다. 자, 아! 가려고 하는데, 의욕을 꺾어버리시네. 옆에도 있었죠, 여기? 숨으면 안 돼. 아하, 우와, 떨어졌겠다. 낙사할 뻔. 오씨. 나 시체 회수. 이거. 오케이. 그 다음 여기 안쪽 더 볼래. 아, 아무것도 없다. 나가자. 자, 그래서 여기서, 아, 이건가 보구나.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건가 보다. 이거 타고 내려가서, 아, 그만해. 얘들아, 살려줘. 미안해,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 다음 이쪽. 여긴 뭐야? 올라서면 되나? 그리고 이쪽. 이쪽으로 가서, 잔불. 여기는 뭔가 레버 같은 걸 작동시키면 길이 열릴 것 같은 느낌? 레버, 여기 있네? 바로 옆에 있을 줄이야. 좋습니다. 오. 오. 요. 와. 와. 왠지 이거 누른 다음에 다시 달리면 안 되나? 안 되네요. 누른 다음에 딱 달려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 은근히 많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런 데도 또 올라가기 전에 이런 데막 비밀길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이템이 있다든가 항상 그러던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요. 자, 아무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탑을 오르고 있자니 그 고전 게임 던드였나? 아무튼 탑막 계속 동글동글 오르면서 계속 적상대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역시나 또 이스의 이스의 그 다음에 탑도 생각나고 이런 구도는 진짜 옛날부터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썼지. 여기도 레버인가? 이거는 뭐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치는 거야? 아, 작동하는 게 있네. 근데 그 전에 아이템 없나요? 없네. 탑과 마법과 드래곤 그런 거. 오. 놀이기구 같은 그런 느낌. 여기가 안 맞춰진 거 보니까 일단은 저쪽인가 보구만. 맵이 미로만 아니면은 신기하고 재밌네 여긴. 그리고 아노르 론도? 아노르 론도. 자, 화토불이 있는 거 보니까 보스인가요, 설마? 일단 휴식 한번 하고 지금 25,000 가지고는 랩업은 안될 테니까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딱 봐도 보스 방의 느낌이네. 뭘까? 어? 우와. 잡몹도 멋있네. 우와. 아, 쉣. 아직 자격이 안 되는구나. 몰라, 몰라. 길만 찾아, 일단. 아, 이거 안쪽에서 이런 건가? 잠깐만, 이거 나 낙사해야겠어, 이거. 진정해, 진정해, 기사들아. 일단, 이, 오른쪽은 아닌 것 같고. 아이템 못 참지. 왼쪽. 여긴가 본데? 여기가 일단 길이고. 거인의 불씨. 다막 부셔져 있네. 이것도 아마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뭐 기사들이 열심히 왔다가, 뭐 화염 드래곤이 쏴가지고 뭐 녹았다든가, 뭐, 뭐야. 아, 깜짝이야. 막힌 긴 줄. 오, 무슨 공포게임 같아졌어, 갑자기. 가기 싫어졌어, 갑자기.
뭐 이렇게 어둡대? 이거 뭐지? 보이시라니까 무슨 레버 같은 게 중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작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아. 전작에서 악명이 높았던 그런 지형. 뭐야? 수상한 공간 발견. 오씨.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쭉 가볼게요. 템 먹어가면서 월광 화살. 활 플레이도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진다면. 저는 완전 생초보니까 그러진 못하는데. 어? 뭐야? 엘드리치. 일단 패턴. 오, 레이저. 오호. 맞았어, 맞았어. 일단은 패턴을 좀 봐야겠죠? 그냥 막 싸우면, 아하! 막 싸우면 안 되겠지? 기둥으로 막히나, 이거? 아, 막히는구나, 오케이. 그럼 큰 것도 막히지 않나? 좀 볼까? 패턴 좀? 이런 느낌? 아이, 저, 느그씨 보질 못하겠네. 아, 잠깐만, 나 죽어. 누나, 나 죽어. 가자, 일단. 안 되겠다. 다른 패턴을 안 보여주시니까, 일단 그냥 가자. 어, 어디 가세요? 뭐야. 약간 그 무의 그뭐 주변 뽑는 그런 느낌? 저 반대쪽으로 가셨고 뭐 따라가서 그냥 뒷공문이나 계속 치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엉덩이 계속 때려주면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들어갈 때몇타 정도 되는 걸까? 한 4분의 1 정도 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어쨌든 들어갈 때 나오는 저 어둠 같은 거, 어둠의 오우라 막 그런 거, 그런 걸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우와, 잠불 켰다. 잠깐만, 아, 죽었다. 어쨌든 너무 무지성으로 해봤는데 일단 1트였고 대충 느낌 알겠어요. 언제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니까 내가 어느 정도 치면은 뭐 3, 4트 맞고인지 아니면 뭐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치면은 사라지면서 주변 한번 쭉 뿜고 그 다음에 어디 나한테서 약간 멀리 떨어진 느낌인데 반대 방향 쪽으로 그런 느낌으로 텔포 한번 하고. 근데 길 어디더라?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거 쇼컷인가 보구나. 그럼 어쨌든 그렇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패 되면 잠불 키고 주변에 막 불, 화염, 막 그런 거 깔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대충 알겠고 요번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 고! 제대로 가봄. 내 소울은 저기 있다. 아니, 이래서 보스한테 눈을 떼면 안 되는구나. 우와, 뭐야, 다른 패턴이다. 아, 잠깐만, 뭐야, 죽었어? 아니. 아, 나 피가 이렇게 없어서? 아니면 저놈이 데미지가 센 건가? 아니, 나 그렇게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럴 수가. 한 번에 잡으면 되지. 몰라. 자, 좋습니다. 한 번에 잡읍시다. 가기 전에 그렇게 보스도 아니고 이제 빠지나? 요런 느낌.
이러면은 이쪽쯤 갈라나? 어디로 갈라나? 뭐야, 어딨어? 아, 저 있다. 지금! 오케이, 타이밍 좋고. 딱, 딱, 딱. 한 번, 두 번. 아, 가는 거구나. 빨리 가시네. 이때 힐 한 번 하고, 반대쪽, 오케이. 반대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고. 지금, 아, 늦었네. 늦었네. 하나 먹고, 어우, 야, 야, 야. 어우, 야, 이거 뭐야. 와, 데미지 되게 높다. 와, 데미지가 높다기보단 타수가 엄청 많은가 보다. 저 창, 짜잘한 게. 어이구, 어이구. 자, 좋습니다. 쇼컷을 열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여유롭게 상대 볼라 했는데 내 시체 어디지? 나 어디서 죽었지 대체? 아, 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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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엄마야 엄마야, 연타도 안해 저걸? 저 되게 아프던데? 지금! 아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어어어마마마. 야, 피가 다 없어졌어. 저거는 일단 그 뭐야, 보스 주변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일단은 일단 빠져 빠져 빠지고 여기서 좀 먼데 아마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아 맞네, 쭉 가서 지금. 오케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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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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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케이, 요런 느낌인 것 같고. 다음 좀 먼 곳 저쪽. 오케이, 이제부터 잠불 2패인가 이게? 일단 그냥 들어가. 때려 때려. 몰라 몰라. 아 몰랑.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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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이제 빠지자 이제. 어, 또 어디 가셨다. 근데 저 공격 움직임이, 어어 뭐야 뭐야 좀 이상해졌어. 뭔지 몰라도 아마 지금. 아 이거 주변. 오오오오 뭐 미친 뭐야. 안 끝나 안 끝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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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 끝나 안 끝나. 엄마 엄마 엄마. 와하 와우 좋습니다. 어우 낯질이 멋있네. 자 요런 느낌. 네, 1패는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2패를 모르겠네. 2패를 낫 패턴도 있네. 그래, 하긴 저렇게 멋있는 거를 들고 안 쓰면은 예의가 아니지. 약간 나가 같은 느낌의 역해 누나 아님? 가자 가자 가자. 일단 내 시체 어딨어? 아, 한 방은 피했잖아. 아하. 어? 아, 두어 대 맞았네, 그래도. 일단 피해보긴 했는데. 아, 저것만 써? 막 진물 같은 게 나오네. 몸에서. 한 대 치고 빠지자. 오케이. 자, 다시. 저쪽. 아, 아니야? 어디야, 어디? 아,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멀리 갔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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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백, 백, 백. 한번 먹고. 반대쪽, 저기. 캐릭터의 위치에서 가장 먼 곳. 아! 끊어! 아하! 오우, 네! 아, 어쨌든 알았고, 예. 알긴 알았는데, 다음 걸 맞았고. 느낌을 알았다. 느낌은 알았어. 한 대 더 치고 빠지자. 좋습니다. 이제 잔불? 2패? 어, 2패. 가자. 조그만 거는 기둥으로 되던데 큰 거는 기둥을 부셔버리더라고요.
아, 발차기 나갔어. 아, 미친. 한번 백. 뭔 패턴인지 모르지만 일단 튀어. 하나 먹고. 아, 이거구나. 어, 저거. 어, 무조건 본인 주변부터 먼저 시작하는구나. 그냥. 어, 근데 이 패권 되게 길구나, 확실히. 그냥 멀리 빠져도 되긴 하겠다. 근데 이 패는 되게 기네. 아, 뭐 그것만 써. 아, 와. 오! 아유, 찍혔다. 하나 먹고. 어디? 저기. 어머. 어머, 간다. 가. 가버려. 가. 아이, 그거 되게 좋아하네, 그거. 아, 뭔가 센 거 맞았다. 어, 화살. 아, 아니구나. 가는 거. 다음, 여기. 때려. 부르고. 다시 때려. 때려. 됐나? 자, 아, 나 그거. 늦었나? 아, 안 늦은 것 같다. 아, 안 늦었다. 처음으로 이거 쓰고 보스 잡아봄. 좋습니다. 많이 준 거겠죠? 이게? 원래 주는 양보다 더 많이 준 거겠지, 이게? 자, 아무튼 뭔가를 또 줬는디, 요거 가져와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화톡불 생겼고. 근데 여기는 뒤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옆에 뭐 있나? 있었나? 아, 여기가 길인가? 아, 2, 30퍼. 여긴가? 어쨌든 딱 지금까지 보스전은 보스 잡고 나면은 보스 뒤에 문짝 같은 게 있다든가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뒤로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 보이네. 그냥 어, 저기 내려와 있네. 어쨌든 한번 뭐 강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좀 봐야 되고 갔다 옵시다. 이제 보스가 얼마나 나왔을까? 주홍색 원형 방패. 어, 일단은 강화부터 하고. 어, 저는 지구력과 기량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받은 걸로 보스 무기 구경. 이게 약간 보스 잡았을 때 즐거움이랄까? 아마 엘드리치였으니까 무슨 스태프 막 해골 달린 스태프 그런 거 주지 않을까? 아하, 이영의 소울. 어, 생명을 수확하는 낫 이건가 보다. 다른 거는 아머레 장궁 이렇게 두 개인가 보네요. 어, 나시라 이게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탯은 딸리고. 어, 요거는 스탯이 안 딸리네. 근데 궁 하나 챙길까? 아, 낫은 주문이라 못 써요? 아, 그래요? 한두 마리이네요? 아,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은 어, 가끔 막 뭐 비룡 잡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활 써야 될 때 활이 없어가지고 항상 못 쓰고 그러는 것 때문에 요번엔 그럼 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들었고.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 얼마나 좀 간지가 나는지 한번. 아머레 장궁 여깄다. 오, 뭔가 멋있어. 뭔가 그냥 나무 썩은 것 같지만 뭔가 멋있어. 어, 활이 없어. 어, 예, 뭐 활 모션 같은 거는 그닥 볼 필요 없겠죠? 활도 혹시 뭐가 있나? 기술 같은 거? 자세는 요거 뭐 없겠지? 이거는 그닥 볼 필요 없겠지?
아무튼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활이 없네 모션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시내를 먹는 자 엘드리치. 활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활도 모션 있나? 아무튼 여기서 지금까지처럼 어디 뭐 가는 게 아니고 막힌 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가서 다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다시 오니까 기둥이 다 원상복구돼 있네? 다 복구해놨네? 아, 저 위로 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건가? 어쨌든 나가서 한번 길을 좀 이것저것 봐보도록 하겠는데, 역시 얘네들밖에 없는 것 같고. 아, 안 막혔어요? 아, 그래요? 그래? 다시 가볼까? 아, 아까 그거, 아, 이거, 아, 그냥 기다, 나는 약간 그 시계탑의 톱니바퀴 보여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건줄 알았는데 기다리니까 내려오는구나, 발판이. 아하, 아하. 약간 그냥 그 미관, 간지,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길이었구만. 오키, 오키. 근데 한두 마리 남았으면은 지금 제가 그 오프닝에서 봤었던 기억에 남는 애들 중에 욤을 안 잡았거든요, 욤. 그래서 걔가 아마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네. 이것은 무엇? 태양의 왕녀의 반지. 오. 아까 그거랑 짝인가? 마다들이랑 세트인가? 어떻게 생겼었더라? 생긴 걸안 봤네. 아, 여깄다. HP를 서서히 회복한다. 아, 피탐할 때쓸수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닥소는 너무 이런 걸못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돼. 아무튼 이게 문인가요? 아니야? 이문 아니야, 이거? 아닌갑네. 여긴 그냥 아이템만 먹고 가는 덴가? 아니, 혹시 저거 점프해서 넘어지나?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죠? 그냥 템 먹는 덴가 봐요, 여기는? 길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남은 게 무엇인가? 이 엘베를 타고 더 아래층으로 내려갈 것. 또는 저 반대쪽을 아직 안 보긴 했으니까 반대쪽을 볼 것? 아, 템이랑 특정 NPC의 이벤트가 있는 곳이다. 그렇구만. 더 올라가진 않고. 예, 그니까 저런 높이를 점프해서 못 올라가는 거. 그거 좀 어이없습니다. 이게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 어떻게 됨? 안 되네? 막혀있네. 쉿, 결계인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화의 작은 고개. 고개? 교회. 오케이. 엄정화씨 교회인가요? 정화의 작은 교회가 여기? 아, 여기서? 공간? 여기가 그 엄정화씨가 다니는 그 교회구나. 아, 그랬었구만. 아, 여기 아니요? 잘못 말했다고? 그럼 일단 여기서 가봄. 폐가 가서 아래로 가시면 될것 같다. 자신은 없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 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늪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 다음 여긴 뭐더라? 아하, 아이템 먹은 곳이다, 여기. 그리고 이쪽이 들어온 데일 거고, 아마. 이쪽이 밖에서.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쭉 돌아가 보진 않았다, 생각해보니까. 낙사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려가는 게 맞아요. 여기 이 물가 주변으로 쭉 조사를 다 해보진 않았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네. 아무튼 일로 가서 아마 분명 아이템 하나 정도는 남아있을 텐데. 일로 가면 아마 늪에 그 여자 물 괴물 그런 애들 쭉 있었고, 아마 일로 가다가 엄마야, 엄마야.
여기 안 왔던 데다. 오케이. 여기 한 번도 안 왔던 데다. 전혀 기억이 없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진행 루트가 맞는 것 같아요. 감사. 암령보? 아, 나 이거 어디 공략에서 봤다. 이거 나 어디서 본 게 여기였나? 여기서 우연히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있으면은 늦었나 이미?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이건? 아, 그렇지 않네. 오케이. 요러면 된다고 봤어요. 무라쿠모. 맞아. 딱 이 지형을 보니까 아, 여기구나 싶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로 가다가 꼼수. 예. 저거는 딱 어찌 우연히 봤는데 바로 기억이 나네. 1호실의 지하 감옥. 안 왔던 지역이고 여기로 진행을 하면 요민가 머시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길 수 없고 쇼컷이겠죠? 쇼컷? 핫토플 하나로 쇼컷으로 두 개 쓰나 보네? 근데 여기도 저번에 그 1호실 지하 쪽 거기랑 비슷한 구조 같은데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 되게 길 복잡하고 답답하고 막 그런 혐오스러운 뭐야 몹인가 저거? 아 해골이구나.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아니 템 먹고 있는데 이 치사한 놈이. 자, 여기는 최대한 한번 달려볼게요.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찾기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래왔지만 더욱더 진짜 선거 아니야 저거? 선거 표시? 선관위. 자, 근데 이를 올라오니까 아까 그 장소로 다시 올라온 것 같지만 그래도 뭔가 다르네. 큰 쇠기서 뭐 어디서 저렇게 시끄럽게 오는겨? 가시고 약간 그런 거구나. 노예 문장 찍거나 막 그런 애들인가 보구나. 아, 여기가 아까 거기다. 아까 민놈이 이놈이고. 그러면은 내려가서 진행하는 건가? 안녕? 이건 뭐야? 몹이야 이거? 이게 뭐지? 고기 품질. 약간 노예, 계급, 그런 문장 찍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이것도 몹이야? 뭔가 선빵을 안 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때려야 되나? 뭐야? 내 HP 다 어디 갔어? 잠깐만, 좀 뭐지? 지금 제 HP가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물쇠. 생긴다. 근데 최대 HP는 다시 생기는데 HP는 안 채워주는구나. 아, 선관위의 능력. 최대 HP를 일시적으로 깎는다 막 그런. 오케이 알았음. 이것도 그때 그 물귀신처럼 살아있는 게 있고 죽어있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살아나는 거 그런 것이구만. 이쪽에서도 안 열리네. 사라질 것 같은 소울. 아무튼 올라와서 쭉 가볼게요. 요러면 이제 결국엔 또 다시 돌아오는 길이고. 그러면 넘어가야 되네. 일단은 이쪽 중에서 어딘가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겠죠? 중간쯤에? 아닌가? 이런 애들 없었는데. 리젠 되나 계속? 이상하다. 어쨌든 이 가운데 길로 해서 넘어가고 일단 이렇게 쭉 가다가 이건 또 안 열리겠지? 역시 쇼컷인 것 같고. 선관위. 안다. 결국엔 피 빠졌네. 생각보다 사물이 멀리 있었네.
큰 쐐기석. 아무튼 이렇게 건너왔는데 이쪽에 문들이 다 안 열리니까 이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떨어지든가 아니면 저 문 중에 하나 열려있는 데가 있든가. 그리고 여기 아이템 옥졸의 장갑. 옥졸 막 요런 데 중에 길이 있는 데 하나 있든가. 어디 소린 자꾸 나는데 뭔 소... 아 여깄네 여깄네. 청백 송진. 여기가 쇼컷. 요러면 이제 쇼컷이 열린 것이고 이쪽이랑 연결돼 있다. 그럼 여긴가 보다. 어. 그럼 이제 일로 가서 저 누님 죽이고 그 다음에 이 퍼런 거 뭐지? 오 뭐야 몰비야. 오 끔찍하게 생겼다. 어 뭐야 뭐야. 아 나 인두 맞았어. 오오 뭐야 우와. 어우 다다니트가 따다닥 들어오네. 최대피 다 빠졌는데 그거를 숨통을 끊어버리네. 예, 투표 안 해가지고 당했다. 아. 선관이 누나 하나 있고 얘 자꾸 다음 거에서 죽었지? 요놈 잡고 여기서 끔찍한 놈 하나 있었고 생긴 거 보소. 아 또 맞았어 씨. 아 야야 뭐야. 아 뭐야 나 뭐야? 못 먹었다 씨. 뭐지? 맞으면 약간 그 슬로우 같은 거 걸리는 건가? 뭔가 그 평소라면은 있을 수 없는 움직임이 막 이러지다가 죽었어요. 연타 계속 맞다가 탕 맞고 좀 딜레이가 길었는데 뭔가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어. 그냥 경직. 바로 들어가지 말고 저.. 어 뭐야 또 아 이렇게 있었구나. 아아 쉣! 저 죽었다. 할리도 어 구르긴 굴렀다. 근데 아 이게 뭔지 몰라도 엄청 굼떠졌네. 구를 때 그.. 왜 무게 풀이어서 쿵쿵거리는 거 그게 돼버리네. 어? 뭔가 느리다 했어. 네, 지금 얘 구를 때 쿵쿵 그래요. 근데 없어졌다. 저거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몸이 둔해지네, 둔해져. 여기였지. 어. 이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잡았어야 됐었는데. 인두. 어, 이걸 얻을 수 있네. 이걸 내가 직접 무기로 쓸 수 있는 건가 보네? 이럼. 써볼까? 인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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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예, 라고는 그 뭐야 보스 잡을 때나 그럴 땐 잘 쓰는데 지금은 저는 올리 예, 길 찾기 모드라서. 그리고 저 뒤에 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나 이 안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어, 아 뭐야 뭐야 깜짝이야. 죽어 임마. 아이 좁아가지고 이치. 사라질 것 같은 소울. 저 도마뱀이 하나 있는데 가지 맙시다. 저 뭔가 함정이야. 저를 따라서 막 가다 보면은 뭔가 막 튀어나와서 날 죽이는 이런 거. 좀 나무 같은 거는 좀 부술 수 있지 않나? 아 저거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저거. 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근데, 잠깐만. 타겟 박혔어. 아, 없어졌다. 아, 이런. 이런. 귀한의 뼈조각. 안 따라오죠? 여긴 또 어디래? 아야. 뭐야. 지나갑니다. 아, 미미 같아. 잠깐만.
보물상자는 못 참지. 생각보다 머네. 자, 다른 길이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 역시. 뭐야. 잡기도 있네. 죽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죽어. 어휴. 누나, 나 죽어. 발차기 당했다. 어메. 얘도 생각보다는 약하진 않구나. 에스트 파편. 이제 12개 되겠네, 그럼. 아무튼,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닌가 봐요? 길이? 여기 뭐, 쇼컷이나 아니면 화토뿔이나 뭐, 아이템인가 보구나. 내려가는 길이다. 짝을 지어서 나오네. 이건 뭐야? 일단 무서우니까 딴 데 갈래. 이 길 맞아요? 좀 빼서 잡읍시다, 저거. 세 마리 너무 많아. 한 마리씩 환영합니다. 와, 왜 이렇게 많아? 저 뭐야? 너무 많은데? 근데 내가 안 보이나? 뭐 공수가 있었구나. 뭔지 몰라도 공수가 있었구나. 몸에 화살이. 더 이상 따라 내려오는 애는 없나? 저 뒤에 망치맨들 돌 가면은 좀 멀리 떨어진다 싶으면 가서 공수 잡고 천천히. 저쯤에서 페트롤 하는구나. 오케이. 이메 왜 이렇게 뭔가 공간 감각이 좀 아까부터 뭔가 이상하지? 나는 딱 이 위치면 닿는다 싶었는데 안 닿는 일이 굉장히 많네. 망치니까 느리겠지? 자, 좋습니다. 어쨌든 쭉 가서 이제 이렇게나 지키고 있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겠지. 근데 또 있어? 와, 징그럽다. 대체 뭐가 있길래? 뭐 보스 루트인가? 아니면 뭐 아이템이 좋나? 일단 사다리 같은 게 있어 보이고요. 저 뭐야 저거? 몹이었어? 가만히 있길래 뭔가 했네.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 그리고 이거 뭐야? 일단 떨어지면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사다리부터 가보겠습니다. 사다리가 여기 있었지? 여긴 뭐래? 쇼컷. 오케이. 쇼컷 좋죠. 근데 이 쇼컷이 애초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뭐야? 깜짝이야. 이씨 놀랬어. 이거 여기서 깨워도 되나? 되네? 몰랐어. 미안해. 진짜로 일어날 줄 몰랐어. 근데 잠깐만, 이러면은 여기서 화살로 톡톡톡 치면은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안될라나? 그냥 가자. 그냥 갑시다. 이상한 짓 하지 말자. 가겠습니다. 그냥 길이라고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길이라고? 그럼 일로 가야 되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 때리면은 얌전하겠지? 이쪽 길 아니고. 저 앞으로 뭐야,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건가 보구나. 치운 다음에. 여긴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떨어질 수 있는 높이도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걸쳐가면서 떨어지면 되긴 하겠는데. 그리고 치우고 가는 길도 있어 보이고. 저쪽에 아이템 하나 있고.
근데 치면은 비키는 게 아니고 약간 날 패든데? 한번 떨어져 볼까? 쥐가 있네. 피통은 다 빠지진 않았는데 쥐가 있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밑에 다시 또 번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치고 가볼 것이냐인데, 자, 치고 한번 가볼게요. 이거 비켜주세요. 아, 엄마, 이거 못 잡겠는데? 아, 발차기 왜 나가? 올라, 와, 와우, 와, 데미지, 오, 오, 살았어, 살았어. 아, 사다리, 사다리, 아, 야, 이거 어떻게 피해가면서 사다리 타냐? 어우, 그냥 뛰어내리는 게 낫겠는데? 어우씨. 어우씨, 뭐야. 그냥 잠불 진짜 써볼게요. 좀 아깝긴 하지만, 12개 있으니까 하나 쓰고, 다시 가봄. 아, 그냥 결국엔. 아, 여기서 무조건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구나. 어, 아, 여기 밑에 다리가 있네? 곡괭이. 됐다. 이쪽까지 들어오면은 좀 안전하겠지? 일단 가서 빨리빨리 길을 찾으면서 핫토플을 찾자. 힘을 다한 전사의 소울. 좋아요. 막다른 길? 어? 상자 무려 두 개? 일단 쥐. 이러면은 분명 둘 다 그냥 얌전히 템을 주지 않을 것이야. 하나 정도는 미미겠죠? 쥐도 생각보다 공속이 빠르구나. 약간 그 개 같네요? 그 다크소울의 개. 멍멍. 아무튼 여기서 나는 왼쪽 거를 찔러보겠어. 오케이. 설마 둘 다 미미인가 그냥? 단순히? 어? 쟤는 좀 특이하다. 미믹도 종류가 있나 보구나. 얘는 기어댕기네. 어둠의 기수의 반지. 우리 김기수씨가 어둠이 되었구나. 옛 감옥에 어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아마, 어이구, 저게 뭐시오. 어딘가에 안 열리던 곳 여수겠네. 엄마, 이게 저주인가? 이거? 그 늪에 있던 개구나? 근데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막다른 길인데? 근데 그럼 어디로 가지? 어, 따라오네. 저 안쪽 돌은 안 부셔질 것 같고. 아, 벽 무너지고? 아, 그래요? 거기 아까 방금 보긴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빠졌는데. 아, 잠깐만. 저주. 이거. 아, 공간 있네. 오케이. 여기였구만. 아, 빨리 대변 경단 똥이나 주고 있고. 이씨, 빨리 화토풀이나 주지. 나 죽겠다 이러다. 잠깐만. 아싸. 자, 그래서 여기로 왔고, 이쪽 길 없고, 저쪽 길 없고, 뭐지? 그냥 똥 먹는 데인가? 여기, 아, 요게 있네. 자, 이렇게 오니까, 어, 이거 왠지 그, 거인 아래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아, 아닌갑네? 모르겠다. 화토풀 어디 있는겨? 화토풀? 화토풀을 달라. 아, 왼쪽이 쇼컷, 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엄마야. 이게 다 뭐람? 뭐야, 죽은 거야, 이거? 용채석. 용채석. 용이 이제 채 하고 삐진 돌이죠.
용채석. 나중에 올 곳이라고요? 아, 여기 쇼컷 아닌가봐요? 나 여기가 쇼컷인 줄 알고 왔는데? 그래도 일단 뭐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까. 소울? 아, 쇼컷 맞네. 아, 쇼컷 맞네. 자, 이렇게 돼서 쇼컷을 열었고, S병 두 개가, 달아있긴 한데. 일단 다시 가보고. 용채석 주는 곳? 아, 거기 또 다른 길이 또 있었구나. 저는 못 봤는데. 뭔가 있었구만. 여기 뭐, 아, 이쪽 길인가, 혹시? 아닌데? 모르겠다. 왜 나중에 오는 거지? 명상하면 새로운 것까지, 아. 뭔가 이벤트를 거친 다음에 뭔가를 하면은 다른 데로 보내주는 좀 그런. 저번에 그 뭐였지? 독수리 타고 나는 거였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군요. 아! 찢어졌어! 쿵! 쿵! 개 느려짐! 개 느려졌어! 아, 저쪽에서 보고 있네. 이거 최대체로 아예 없어지기까지도 가나? 너무 나를 잘 보이는, 잘 볼 수 있는 위치인데, 저긴? 아, 최종 보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그, 어, 뭐야, 저거. 네 마리? 에반데? 아, 보이나 보다, 여기. 네 마리 에바 아닌가? 아, 찢어졌어. 아하. 욕심 부렸어, 욕심. 자, 일단, 디버프 풀릴 때까지 좀 돌다가, 쉬고. 됐나? 그리고 이런 데는 뭐지? 어, 뭐야, 뭐. 이거는 열면 안 되는, 아, 뭐가 있긴 있네.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끔찍한 몹들이 있네. 거지같이 생긴 애들이 있네. 생긴 거 봐. 어우, 어우, 겸. 뭐야. 여러 마리 있잖아. 먹고 빠지자. 죄의 불씨. 자, 이렇게 빠지고. 어, 알바 세트. 어, 이거를 끼면은, 아니, 이제 알바를 되게 잘할 수 있다는 알바 세트. 그리고 이 옆에 옆에 이렇게 공간들이 다 저쪽에서 이어지는 거겠지, 그냥? 그냥 가면 되겠지. 어쨌든 끼고 알바를 하면은 굉장히 고효율을 낼 수 있다는 그 알바 세트. 갑자기 알밥 먹고 싶네. 알밥. 아, 정직원 세트. 어, 그러게. 이건 왠지 먹으면은 위에서 쿵. 탐구자의 재. 뭐야? 뭔가 몬스터 위에서 쿵 하면서 떨어져서 나를 가로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잔성, 잔불. 이쪽에는 아이템 없어 보이니까 그냥 갈래. 그렇게 그냥 소리만 질러가지고 쫄개만 만드네. 이게 다 길이 맞나 모르겠네. 자, 뭔가, 최종적인 그 보스한테 가는 길 같은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거기 가기 전에 화토풀이나 하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이템. 힘을 다한 전사의 거대한 소울. 반대 길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안 간 데가 워낙 많아서. 죄의 도시. 죄 많은 자들이, 오, 뭐야. 여기는 좀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가자. 오, 뭐야, 그 창으로 찌르는 거 보소? 여긴 뭔가 낙사할 것 같으니까 상대하다가는 그냥 갈래. 사다리 아이템 길. 아, 길 왜 이렇게 복잡해? 화토풀이라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올라와 보겠습니다, 먼저. 아, 사다리 근처 화토풀이 있다고?
위에 있는 건가? 오케이, 위. 내 마음에 안 식혀, 핫도그 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올라왔는데, 아, 드디어 핫도그불이다. 야, 이제 좀 살겠네. 뼈조각이랑 뭐 대자로 뻗는다. 리액션인가 보네요, 제스처. 자, 오랜만에 뭐 뼈조각이랑 그 다음에 에스트병 강화랑 뭐 이것저것 나왔으니까 한번 돌아가서 싹 하고 올게요. 그리고 저기 누가 보고 있던데? 저쪽에 괴물이 하나 있던데? 에, 롱서드 오래 썼지. 어디 보자. 다시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건가, 여기? 이런데 막, 안쪽에 아이템 하나쯤은 있거나 아니면 뭐 비밀길 같은 거 한두 개 있어 보이는데, 없는 건가? 어? 뭐야, 이런 데로 나갈 수가 있네? 이건 아까 말했던 그 음료의 반지인가 모싱인가 끼면은, 떨어질 수 있겠네? 아무것도 없네. 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올라왔죠? 여기구나. 내려가고 일단 빨리 그 욤 그 친구를 좀 보고 싶은데 입질만 주고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여기가 아마 길이겠죠? 위가 핫도그불이었으니까. 예, 뭐 옷을 벗고 떨어지면 된다 뭐 그렇게 듣기는 했어요. 어이, 떨어지는 줄 알았네. 망한 줄 알았네. 맵이 좀 특이하네 여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비밀길? 아, 이게 계단인가? 뭐지? 이르실에서 양파 기사요? 그 양파는 마지막으로 본 게 저 그 가짜 양파 있잖아요. 그 다리 무너지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 뒤에는 못 봤어요. 이게 뭐지? 길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 뛰어야 되나? 뛰고 싶지 않은데 무서운데. 이런데 뭐 있나? 우물? 어? 아까 그 놈. 뭐지? 길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나왔고. 어? 아니네? 다른 길이네? 여기 어디지? 어, 아, 쉣! 여기 뭐야? 아, 여기 미친, 여기 뭐야? 잠깐만, 여기, 거기 아닌가? 그 옛날 그 장소? 아, 아닌가? 몹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피가 쭉쭉쭉쭉 빠진다. 독발린 보석. 아, 다른 데네, 다른 데네. 한참 전맥같이 생겼는데. 아, 뛰지도 못하고. 어, 뛸 수 있구나, 여기는. 저주를 베어문 반지. 베어문 반지, 예. 곰과 달의, 예, 베어문. 곰과 달의 반지. 예, 맹독이라서 쭉쭉 빠지는 건가, 지금? 아이고. 안 먹어도 됐었는데. 해주석. 여기서 올라가는 것 같고. 어? 아, 사다리. 해주석. 이 공간이 딱 뭐랄까 그 좀 큰 보스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없네요, 의외로. 뭐야, 여기 어? 다른 데인가? 뭐 잡는 건가, 저거? 너 뭐냐? NPC인가? 아, 아니야? 뭐야, 이놈 뭐야? 오, 빵댕이 공격. 우와, 얼굴이 손이야. 오, 오, 개징그러워. 오오 어어
오. 뭐야, 안 죽었어? 나 죽은 줄? 대변, 아, 뭐야, 자꾸 왜 똥만 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다크소울이란 게임이 나에게 있어서 자꾸 똥을 주네. 궁정 마도사, 아니, 마술사. 궁정 마술사의 세트. 미믹. 진짜잖아. 아이씨. 그냥 좀 줘.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 독 이거 해주사 안 쓰면 못 푸나 보네. 그냥 무한 가네. 솔직히 내 몸에 이렇게 독이, 맹독이 흐르고 있는데 이렇게 비비면 좀 죽어야 되지 않나? 공정 마술사의 지팡이. 자,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길이 여기겠죠, 아마? 아, 아닌가? 일로 들어왔나? 나길 헷갈리는 거 보소. 아니야, 가야 되는 길이 저기 같은데 아마 다 밖에서 그냥 이어지는 길 같달까? 잘 모르겠네. 안 먹은 아이템 하나 있고, 쓰레기. 자꾸 똥 쓰레기 막 이런 것만 주고 말이야. 게임이 못됐네. 이 공간은 뭐야 또? 저는 이런 쓸데없는 공간 용납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로그래밍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게임 개발자가 이런 공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네. 가자. 예, 위에 아이템이 있긴 있는데 저기는 아마 높은 데서 먹는 걸것 같아서 뭐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먹는 게 아니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겠는데, 아, 사다리인 줄 알았네 순간. 아무튼 그래서 일로 간 다음에, 무슨 꼬리 같은 게, 저게 뭐지? 모르겠다. 아무튼 외곽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사다리가 있고, 해파리인가 저게? 저게 뭐야? 여기 또 동늪인가 여기? 아니 내가 여기서 온 거잖아. 저는 길치가 아닙니다. 예. 잠깐 한번 확인 겸 와봤어요. 안 먹은 아이템이 있나? 잠깐 좀 보러 왔고요. 길치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일로 가서 쭉 이렇게 왔죠. 예. 근데 여기 길이 더 남아 있구나. 아, 안쪽 말고 여기 더 있었구나. 저는 딱 보자마자 진작에 알았죠. 제가 좀 길을 잘 찾아서 엄마요. 아, 나독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야, 개치사하다. 이런 식이네. 좀 느리네. 아, 개 느려. 오우, 야, 리치 길다, 너? 그렇게 길줄 몰랐는데? 앞잡. 죽어. 안 죽었어? 뭐 줘? 로건의 스크롤. 에, 로건. 참, 불쌍하게 죽었죠, 로건. 영화 참 명작이었는데. 아, 이게 여기서 먹는 거구나. 떨어져서. 그럼 먹고 와도 되겠다. 신의 분노, 예. 신의 분노, 예. 신에서 장사 안 돼가지고 화가 난 거죠. 예. 신의 분노. 그래서 다시 일로 가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아, 다크소울 1에서의 NPC예요. 또 은근히 막 이것저것 다 이어놔가지고 이제 전작들을 하신 분들이 좀 반가울 수 있게 즐겁게 그런 시스템을 다 넣어놨구나. 독화살. 저쪽에 아이템 하나 안 먹은 게 있네. 아, 찝찝해. 제가 다른 게임들은 보통 저렇게 안 먹은 거 있으면 무조건 답답해도 다시 가서 먹어야 되고 그런 성격인데 다크소울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안 먹어. 그래서 어디 가야 되지? 한 바퀴 돌았잖아. 이렇게 가서 올라가고
이빈 공간 뭐야? 아무것도 없고. 쭉더 올라가면은 이루실의 지하 감옥. 이 지하 감옥 여기 참 뭐야? 아, 약간 아래쪽 징그럽게 많이 오네. 아, 에스트 두 개나 만드나? 옥졸의 열쇠 꾸러미. 여긴 이걸 먹는 곳인가 보구나. 어, 뭐야? 깜짝이야. 여긴 그냥 딱 이것만 먹는 덴가? 여기 뚫린 대로 떨어질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씨. 아까 쥐한테 당했지. 이쪽. 어, 엘베. 바이바이. 이게 아마 쇼컷이 아닐까? 아, 양파 기사의 이벤트를 하는 지역이다. 근데 저는 아까 뭐더 해야 된다 그거죠? 어, 여기가,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 허, 참나. 이렇게 그냥 바로 옆이었네? 이러면 이제 그 보스전을 할수 있는 건가 봐요? 그 쥐들이 좀 짜증나던데, 근데. 미키 마우스, 아. 프롬소프트가 디즈니를 건드렸네. 아무튼 이러면 이제 내려와서 그 쥐들 있는데 다리 칠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마세요, 각하. 죄의 화염. 일단 템부터 수거할까? 큰 쓰레기석 파편. 뭐야, 쥐, 저기 군영에서 계속 나오네? 큰, 아이씨. 쥐식기들이 치다가 이거 발칠까봐 조심스럽게 되네. 거인님 발 건들까봐 무섭네. 어, 저 군영에서 계속 나오는구나. 저 군영은 내가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길로 가면 되는 것인가? 요런 대로? 뭐야, 또 군영 안에 또 군영 있네. 아, 좀 구경 좀 하자. 그리고 일로 오면은 사다리가 있고, 이거는 미미이겠고. 미미. 어, 나 뒤로 빠졌는데 잡혔어? 죽었나? 살려주세요.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차지 마세요. 아하, 사람을 차면 어떡합니까? 거차, 아하! 뭐야, 미친. 야, 발차기가 굉장히, 굉장히 거세시네. 거세해버릴까 보다. 여기였지? 기사 양반. 가시고. 그래서 늦게 빠지면 잡지 바로. 어, 날라차기. 저기 그냥 발차기도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날라차기구나. 대단한 녀석일세. 용 사냥꾼의 벼락 화살. 그리고 이 안쪽에 길이 또 있고, 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서, 아, 길이 또 있는 게 아니고 나온 길이네. 그리고 이 길은 뭐지 근데? 그냥 낙상가? 그냥 낙상 같네. 경치 구경? 자, 이러면은, 아, 방 안에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어디 있었지? 사다리. 오, 그러네. 오, 날아가는 길. 뭐야, 뭔가 높은데? 왠지 거인 머리로 연결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뭐야? 뭐지? 점프해서 먹으라는 거요?
아니, 뭐야? 진짜? 너무, 일단 이 게임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점프 좀, 아, 이거 뭐야. 또, 뭐가 있구나. 점프 좀 무서웠는데. 아, 근데 여기 아까 거기잖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다른 길 사다리 말고. 뭐야? 이러면 다시, 아닌가? 다른 길인가? 다른 길 같기도 하고? 어, 길 너무 복잡하다, 여기. 어, 이게 안 맞아. 잠깐만, 지나갑니다. 길 좀 찾읍시다, 길. 아까 거기 맞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뭔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아무리 봐도? 어, 그 길 맞네, 아하. 돌아가자. 뭔가 그 제일 아래에서 잡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서 한번 쳐봐야겠어. 그리고 쥐군양에서 쥐는 그냥 무한젠인가 아니면 일정 이상 잡으면 끝인가? 이거 저 군양에서 계속 나오던데 일정 이상인가? 올라가는 거라고? 뭐 머리 치는 건가 보나? 뭐 LCP 게이지가 안 뜬다 싶으면은 그냥 가죠 뭐. 뜨면은 치고. 어? 뭐야 움직이네? 아 때려보자 일단. 아 미친 쥐. 아 쥐. 얘도 타겟팅 점이 있긴 있네. 아 쥐. 아 쥐. 한 박자 쉬자. 이런 뭐 피통 초기화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안 죽는 거 아니야? 어, 잡혔나 보다. 오, 잡혔다. 쇠기석 덩어리, 아, 드디어 덩어리, 아, 아, 좀 그만. 계속 나오네, 잡아도. 어쨌든 덩어리를 얻었고. 저건 어떻게 먹는 거야? 잡아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네. 그냥 아이템 얻는 그런 느낌이네. 아니, 잡는 거가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뭐 굳이 안 잡아도 되긴 되는데. 아직도 따라오고 있어. 그 저번에도 한번 거인 그 양 사이드에 두 마리 있는데 잡아야 되는 데가 있었어가지고 그냥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건거 같아요. 근데 일로 가면은 아까 거기잖아요. 그럼 대체 길이 어딘겨?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결국엔 또 돌아가는 건데 막 이런 데서 뛰어야 되나 혹시? 길을 모르겠네 길을. 여기 뭐 하나 더 있나 어디? 이런데? 이거 부셔지는 거 아니야 혹시? 길을 모르겠네 길을. 길을 잃었다. 올라가면 된다고요? 알겠음. 올라와 봄. 죄의 도시에 다른 길이 있다고요? 그냥 애초에 여기 쪽으로 쭉 잘못 온 건가 그럼? 이쪽 라인 자체가 아닌 건가? 일단 일로 올라가면은 쭉 올라가다가 엉덩이가 튼실해 보이네. 여기가 여기서 떨어지면 아까 그 그쪽에 이어지는 길이고. 아 양파기사 이벤트 하는 루트? 아 근데 여기는 아, 이쪽이랑 이어지네. 그 거인이 원래 있었던. 아, 대신에 여기서 이 위에 크리스탈 도마뱀을 먹을 수 있긴 하겠네. 이러면. 어, 잠깐만. 이거 치기가 위치가 아니, 위치가 아니, 위치가 좀 거지 같은데. 그 거인이 완전히 맡고 있었던 건 이 마음이 꺾인 기사의 소울이었고.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일로 이렇게 무난하게 내려갈 수 있겠구나.
거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조사를 못했었는데, 아, 요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갈수 있네. 아, 이게 루트네. 거인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도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는 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쭉 돌아서 아래로 내려왔는데, 요번에는 이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그렇습니다. 또 떨어졌어, 또. 아, 아닌가? 자, 아무튼, 이런 느낌인데, 길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맞는지. 어, 아. 여기가 더 가깝다, 그거구나. 여기가 아니고. 아무튼, 여기서. 여기죠? 예, 여기. 우와. 일로 와서 여기서 진행. 잠깐만, 아이템 못 참아. 예, 비룡? 요리왕 비룡? 일단 무슨 거대한 엘리베이터 같은 게 공간이 있고, 이 안쪽에, 뭐야? 이 장소 뭐지? 요쁜 누나들이. 불 쏜다. 나피 없는데, 이거, 잠깐만, 잠깐만. 무슨 뭐 마녀 같은 건가 이거? 자, 아무튼 뭐 뭔가 제대로 온것 같아요. 무슨 거인의 보물 창고 그런 느낌이다. 딱 봐도 가고일 하나 있고. 뭐야, 피 들어간 거 맞아? 잠깐만, 피 다는 거 맞나? 타격감이 없어, 뭔가. 뭐야? 아, 있긴 있구나. 아, 저 방패구나, 저게. 저게 방패 역할을 하는구나. 넌뭐 좋은 거줄 거니? 안 주네요. 아무튼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저 마녀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야, 드디어 보스전 맵이 보이네. 그럼 핫토풀은? 핫토풀 어디 있는 걸까? 토뿌리를 찾습니다. 토뿌리. 토뿌리를 찾습니다. 여기 너무 많은데 근데 일일이 다 잡을 수 있나? 그리고 잡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모르겠네. 뭐야? 아, 한 마리 더 있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쟤네들 다 됐고, 가고일도 있고. 그냥 지나가 보자. 여기 뭐가 있길래. 아, 상자 두 개를 지키고 있구나. 그럼 잡아야겠네. 아, 화톡불 없어요. 너무 먼데,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여기는 뭐죠? 가고일 아쉽다라고 그리는가? 이거 옆에도 가구일 아닌가? 녹이슨 동전. 저는 화토풀을 원합니다. 어딘가 있을 거야. 쇼컷? 쇼컷 좋아요. 아, 근데 일방통행 쇼컷? 돌아가는 쇼컷 막 그런 거? 그러면 의미가 없긴 하죠. 아니, 대시 공격이 좋더라. 아야.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흩어졌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끊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
공속도 되게 느리고. 어 뭐야 이게 자꾸 실피가 이렇게 좀 남아있네. 이거 잘하면 낙사도 시키겠는데 이거? 쭉 날아가서? 어쨌든 여기 애들 다 잡았는데 여기는 뭐 핫도그불이 없어 보이고. 이거 길 기억해서 그냥 와야 되나 보구나 다시. 이거 오기 힘들겠다 여기. 아 가구 일이다. 엄마 들어올 수 없니? 못 들어오니? 아 닫긴 닫는구나. 거지 같은 놈. 아씨. 내가 훨씬 유리한데 싸우는데.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저거 하나씩 잡아가면서, 아까는 가고 일이랑 겹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이제는 하나씩 잡으면서 상자를 깔 수 있긴 하겠죠. 조준 무엇? 스탯 채우고. 됐어 이제 상자를 까볼까? 즐거운 미믹 타임인가? 자, 너 미믹. 어, 진짜다. 둘 다 미믹인가 혹시? 아우 팔 길다. 여기까지 닿네. 한번 빠졌는데. 아우 또 날라차기. 잡기. 발차기. 줘. 영의 대형 방패. 아 우리 이영애 씨의 대형 방패가 뭔가 멋있을 것 같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경 좀. 어 아. 이럴수가. 어우 엄청 크네. 그래 게임에 이런 방패 하나쯤 있어야지. 내가 근데 쓰던게 원래 뭐였더라? 내가 뭐 쓰던건지 까먹었네. 이거 썼었던가? 어 이건 그냥? 잔불. 자 이러면은 일단 뭐 상자도. 아 뭐야 오 구석에 하나 더 있는 거였구나. 아 이것도 미믹이야? 미믹 더럽게 맞네. 아 날라차기 타이밍 이게 은근히 빠르네. 그러니까 여기 상자 3개가 있던 거네. 녹이 쓴 그마. 어 이렇게 돼서 주변 정리 다 했고 상자 뭐 템 다 먹어봤는데 문제는 욤 거인이의 욤. 쇼컷이나 화톡불이 없댔죠. 문제네. 이렇게 해서 다시 와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거인 욤. 야 간지. 오, 큰 거 봐. 잔불 먹었다, 쟤. 요런 타이밍. 어우, 어우야. 뭐야, 나 때린 거 36도라는 거야? 24, 60, 130.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요, 이거? 20, 3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뭔가 잘못됐다. 이건 아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가봅니다. 아, 이렇게 2시간 때리면서 깨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의 잡을 때 그 근성으로 한번 깨보죠. 무의도 저렇게 잡았으니까. 불화살이요? 자! 뿅! 근데 이상한데?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엇박. 잘못 본 거 아니지, 아까. 데미지.
뭐가 안 보여. 너무 커. 아,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큰 거야. 거인이어가지고. 24, 104, 114, 150, 188. 저는 이제 누적 데미지니까 실제로 20에 30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아, 다리가 아니고 머리를 쳐야 된다? 아, 그런 것이야? 머리? 머리를 쳐야 되는 것이야? 알겠습니다. 활로면은 대신에 머리를 조준해가면서 칠 수 있으려나? 머리가 내려온 타이밍이라. 일단 타겟팅이 머리에 잡히긴 하네요. 그래도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 머리가 내려온다고? 발을 치다 보면은 혹시 숙이나? 저렇게 살짝 내리는 거 정도 이거는 머리가 안 닿을 것 같은데. 일단 좀 보겠습니다. 계속 패턴 같은 거, 패턴 뭐 상황. 뭐지? 아니, 뒤 피가 눈꽃만큼 나는데 되는 거 맞아? 이건 뭐야? 스톰 쿨러, 스톰 뭐? 몰라. 스톰 룰러? 아우, 물약 먹는데. 아씨. 아하하. 아, 내 등짝 쪼개지네. 아. 아메. 뭐야 이거? 좋습니다. 예. 스톰보? 여기 있다. 스톰 룰러. 거인 살해자라는 이명을 가진 대검. 부러진 도시는 지금도 폭풍의 힘을 품고 있어. 거인을 땅으로 매다 꽂는다고? 두 자루 지니고 있다. 전투 기술은 폭풍의 왕. 뭐지? 이거 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평타. 이것도 그건가? 특수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한 번 더? 한 번밖에 안 되나? 어, 뭐지? 우웅. 근데 너무 길다. 이건가 본데. 이게 거인 살해자라고? 근데 너무 그 모으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이걸 버틸 수 있나? 그리고 검기가 뭐랄까 좀 쭉 날아가면 모르겠는데 그냥 앞에서 꺼지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모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모으다 죽었는데. 이게 내가 못 볼 뿐이지 쭉 날아가긴 하는 건가? 여기 앞에서 그냥 끊기는 것 같아가지고. 어? 탁. 이게 날아가는 건가 모르겠어. 일단 거인 살해자라고 하니까 써보겠습니다. 아니면 얘한테는 뭐 특별하게 쓸 수 있다든가? 역시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씨. 아하하하, 팔만, 내 팔만. 내 팔만, 씨. 좋습니다. 자, 오히려 좋아. 아, 스태미나. 아. 어쨌든 오히려 좋아. 이러면은, 마음 놓고 데미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아, 뭐야. 한 번에, 아,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보니까, 아, 다른 그, 보스 검처럼 한, 뭐, 4분의 1,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한 98%? 그렇게 없어지네? 바로 안 쏴도 되니까 기다리다가 올 때쯤에. 아, 느려, 느려. 역시. 뭐야, 5800 뭐야. 아, 이렇게 잡는 거구나. 이런 것이야? 지금인가? 맞다. 스태미나. 맞다, 맞다, 맞다. 한 번씩밖에 못 쓰는 거였지, 이거? 근데 바로 2패인가 봐? 이러니까? 뭐지? 얘랑은 뒤로 백하면서 이렇게 거리 계속 둬야겠구나. 뭐지? 잠깐, 방패 들었나? 아닌데? 왜 안 됨? 왜 이거밖에 안 됨? 갑자기. 와씨. 왜 약간 거마비 마탱이가 갔음? 아, 됐다. 원래 이랬구나. 오케이. 뭐야, 허접인데? 이러니까. 끝 아닌가? 이러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니, 그 정도까지 달진 않았구나. 이게 적정 거리를 계속 이렇게 벌리면서 스테미나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충전 적당할 때 하고 한번 피해주고 또 모으고 피하고 모으고 하면서 모으다가 찬 것 같다. 이제 날리면은 뭐야. 약간 무적 모션 같은 거 겹친 건가? 아하, 죽었네. 에이, 어쨌든 이런 거구나. 알았네. 오케이, 잘. 그러게요. 예. 잠불도 먹고 해도 되고. 그러겠네. 한번 맞으면 바로 불 붙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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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그만, 그만. 어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약간 불 같은 거는, 데미. 아우. 데미는 없고, 그냥, 날라가네. 뭐야, 저기서 뭐 하지? 엄마야. 아, 모을 시간 없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되게 쉬운 축에 속했었네. 안 돼, 맞았다, 나. 이제 막, 한 대인가? 이런 것도 이제 유튜브 보면은 장 잡는 사람 있겠지, 다? 그니까 그, 다리 쳐가지고. 왜 그러는 걸까? 왜 고통을 받는 걸까? 고통 게임을 하면서 왜 고통을 더 받는 걸까? 아, 좀 그만. 연타수 왜 이렇게 많어? 아우, 몸집은
산만해가지고 씨. 충전할 시간 안 주네.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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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끝. 아 욕심 부렸어. 때릴 타임 아니었는데 솔직히. 빨리 치고 싶어가지고. 아, 또 욕심. 아, 빨리 죽이고 싶다고. 왜 이렇게 각이 안 나와? 그만 죽으라고. 됐다. 아. 이 칼이 답이었구만. 왕의, 아, 아, 나,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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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 아하! 어, 뭐야, 이벤트. 뚜껑 못 썼는데. 마지막 왕을 기다리고 있다. 응? Please save his soul. 워프를 시켜주는 건가 보네. 어딘가 다른 공간으로. 원래 무이가 그러니까 얘 잡고 이 타이밍에 잡기 시작하는 거다 그거죠? 어? 안 늦었나? 어? 안 늦은 것 같다. 어. 안 늦은 것 같은데? 아 여기로 보내주는구나.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이 잡고 아 그런 것이구만. 이제부터 그 요왕 모시기 모시기 어 그놈 뒷부분에서 가면 되겠네. 일단 롱소드 끼고 자 재정비하러 한번 가죠. 그 요왕 뒷길이 아마 거기였죠? 제일 첫 맵이랑 똑같은데 어두운 약간 암흑의 첫맵 같은? 막 그런 느낌? 거기서 가면 되겠네 이제.